잠시 후 민정 씨가 미뤘던 일을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남편이 온 김에 싱크대 디자인을 하려는 건데요. 싱크대 치수를 그냥 이대로 하면 돼. 그대로 불러줄 거야? 3240. 수전 위치. 이거 그냥 가운데 크게 뚫을 거야? 그냥 수전 위치만 체크해줘. 수전 위치? 응. 1305. 1305? 1390. 1390? 1305는 뭔데? 예, 예. 센터. 1390 수전. 창문은요? 둘 다 똑같이 맞춰놓은 거니까. 창문은? 970 잡으면 돼. 970. 이쯤에 콘센트 자리도 알려줘야 돼? 네. 525. 520. 아. 2705. 뭐가요? 2705. 전기 콘센트. 난 여기 기준이야, 무조건. 처음부터 자질 정수했는데 뭐 갑자기 저희 기준이래. 아, 여기 오빠 기준이야 무조건? 나랑 지금 머니까 저기 지금 잘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잖아. 아, 여기 기준으로 520이었다고? 아, 콘센트 아까 여기 기준으로 520이었다는 얘기? 아, 다 이쪽이라니까. 콘센트는 밑에서 위로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높이. 어휴, 무서워라. 남편이 꼭 선생님 같아요. 거의 상하관계. 너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애 같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은 우직하고 묵직한 성격이고 저는 항상 방방 떠있는 업텐션이기 때문에 저를 항상 눌러주시죠. 그래도 공방 장님이신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츤데레 같은 성격이라서. 민정 씨 마음이 딱 이 한우처럼 넓네요. 650 할까? 680. 뭐? 싱크대. 상판? 응. 상판 700 해야지. 700? 근데 왜 710이더라? 근데 왜 이렇게 넓어? 700 안에 볼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솔직히 680도 넉넉하지 않아? 원목으로 우리 집 거 만들라니까 아까운데. 하긴 뭐. 원래 4kg 하려고 그러면 싱크대가 800이 딱 적정이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해. 그래서 내가 세면대 내 키에 맞춰놨잖아. 오빠 키에 맞추면 내가 힘들잖아. 오빠 설거지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는데 왜 오빠 키에 맞춰? 그래서 세면대를 내가 900에 맞춰놨잖아. 그래서 다 높잖아. 나는 편하지. 850. 이게 850인데 이 정도 싱크대면은 오빠 힘. 이 정도면은 일반 남자들 힘들겠지? 하긴 뭐. 힘들어. 다리 벌려야 돼. 다리 벌려야 돼. 나는 이게 쉬우려나? 걸리고 해야 돼. 일단 오크가 700짜리. 집안 인테리어는 남편의 의견도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는 남편이라 민정 씨 마음이 급합니다. 너무 올렸지?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잠깐, 너 왜 이렇게 해놨어? 누가 빼닦였나 보다? 너무 날려, 누가 이렇게 해놨어? 느긋한 남편과는 달리 조급한 성격이라는 민정 씨. 그래서 평소엔 다툴 일도 많지만 목공 작업할 때만큼은 예외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년차 햇병아리 공방장이라 20년차 대목수 앞에선 궁기가 바짝 든답니다. 게다가 이렇게 무거운 나무도 척척 들어주니 나왔던 입도 쑥 들어갈 수밖에요. 말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대목수 남편 덕에 오늘 민정 씨 어깨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중경 씨는 좀 피곤할 것 같은데요. 타지에서 일하고 일주일 만에 집에 와서 좀 쉬고 싶기도 할 텐데. 아이들과 놀아주랴 아내 일 도우랴 정말 힘들겠어요. 쉬는 날인데 군말 없이 다 해주시네요. 남편들은 뭐 까라면 까야죠. 남편 역할에 아빠 역할에 가장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거 뭐냐? 저 봐봐요, 문짝. 이거 손잡이를 달고 가 아니면 가서 달아? 가서 달아. 아, 가서 달아? 그럼 그냥 무조건 싣기만 하면 돼 일단? 응. 오늘은 남편과 함께 방문을 달 예정인데요. 하나, 둘.
문짝 하나만 해도 무게가 제법 되다 보니 남편이 왔을 때 서둘러 해치워야 한답니다. 공방에서 집까지는 10분 거리. 그런데 준경 씨의 차가 좀 독특하다 했더니 집을 짓는 대목수들은 전국을 떠돌기 때문에 장비를 채우기에 캠핑카를 개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방문을 한번 달아볼까요? 과연 민정 씨가 색을 칠하고 리폼한 문짝이 집안 분위기와 잘 어울릴지 기대가 됩니다. 아, 잠깐만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짝을 고정할 경첩 달기. 잡고 있어. 그냥 도와준 일이에요. 잡고 있어. 네. 숨도 쉬지 말고 있어. 네? 숨도 쉬지 말고 있으라고. 네? 왜 숨 못 쉬어요? 움직일 거니까. 아빠. 자, 한번 닫아볼게요. 진짜 움직인다. 와, 잘 달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 손잡이만 달면 완성. 자, 설명을 해줄게. 봐봐. 얘는 방향을 돌릴 수가 있어. 방향이 돌아가. 근데 얘는 확인을 하면 돼. 문 안쪽이라고 써 있잖아. 어? 그럼 이게 문 안쪽으로 밝히면 되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잠금은 이제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려주면 돼. 돌려서 안에서 돌려야지. 누르잖아. 누르면 얘가 밖에서 안 움직여. 이렇게 잠기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리는 거고 그럼 또 작동이 되고. 오케이? 마무리는 민정 씨에게 미루는 중경 씨. 그냥 다 해주면 될 걸. 섭섭하게 왜 그런데요? 볼품이 너무 없으니까. 항상 서운하죠. 항상 내가 슈퍼맨이냐.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래요. 다른 집 여자들은 이런 거 안 해. 다른 집 여자들은 다 남편이 알아서 해줘. 항상 얘기하는 면이긴 해요. 그러면은 신랑이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장난으로. 아무래도 대목수다 보니까 집안 훌장이 많잖아요.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이 많긴 하죠. 그래서 신랑도 그 안타까워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리저리 습득해야 되는 일도 많고 설비 뭐 이런 거, 정비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이 조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가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신랑도 저한테 그런 면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넘기고. 오, 민정 씨의 서운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중경 씨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요. 문 한번 잠가볼래? 문 한번 잠가봐. 어, 됐어. 드디어 정원이가 바라고 바라던 화장실 문이 완성됐습니다. 문 생기니까 어때? 적응이 안 돼서 모르게 돼. 그래. 제일 찍으세요. 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LG 헬로비전.